잘생겼대. 한 명이? 응, 한 명이 잘생겼대. 92명 중에 한 명이 잘생겼대. 저녁 우리 뭐 먹지 저녁? 고기 먹고 싶다. 고기 먹을 거예요. 좀 이따 친구가 사주기로 했어. 안녕. 오빠 모자 어디 거예요? 바이브레이트 볼까? 공원이야 공원. 수원. 수원, 오랜만에 수원 왔어. 살 안 쪘어. 영통 맞지? 어떻게 알았어? 오, 말하지도 않는데 수원 영통인 거 알았어? 누구지? 어, 영통 맞아. 너 누구야? 있는 거 아니야? 아, 웃을게, 왜 그래. 머리 잘랐어. 안 감았지? 머리 안 감았어. 어떻게 알았어? 그래, 수원하면 영통인 건 맞아. 그치? 수원하면 수원역 아니야? 뭐야, 반대공원인 거 빨리, 반대공원이라고 한 사람 나와, 빨라. 빨리. 경희대 근처지. 아, 이 사람 뭐야? 이 사람 뭐야? 당신 누구야? 영흥공원 아니에요. 아, 지금. 영흥가비. 영흥 어디야? 영흥이 여기서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아. 영일 쪽. 어, 여기 경희대 맞아. 그렇죠. 서한이, 당신 누구세요? 서한이? 모자 안 쓴 게 훨 낫당. 아니, 근데 모자 지금 머리 안 감았어. 아, 내 친구 안녕하세요. 잘생겼어. 내 친구 잘생겼어. 야,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입장이면 약간 한 템포 느린가 보다. 어, 느려. 생일이에요? 아니요? 생일 아닌데? 생얼 아니야? 아, 뭐야? 내 친구가 중학교 때 좀 괴롭힘 많이 당한 스타일이거든요. 얘가 중학교 때 괴롭힘 좀 많이 당한 스타일 알죠? 오빠 과거 사진 풀어도 돼? 어?
근데 내가 진짜 내가 성형 진짜 안 했는데 과거에 못생기긴 했어. 오빠 저도 영통 살았었어요. 아 진짜? 놀아주었구나. 맞아, 내가 좀 놀아줬지. 없지 않아 그런 게 있었지. 아 나를? 어 얘를. 왜냐면 얘가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그 중학교 때 우리 한창 싸이월드 할 때 친구들한테 막 그만해! 친구들한테 내 사생활이라고 그랬거든요. 아 이거 이제 와서 지금 와서 웃지 그때 당시에는 아 좀, 계속 야 지금 진짜잖아. 지금 와서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지 그때 당시에는 약간 좀 도토리 뜯기면서 살았어요 얘가. 야 도토리 몇 개 내놔봐. 약간 도토리 셔틀. 얘가 도토리 셔틀이었어. 근데 아니 전혀 저 안 웃었어요. 전 약간 진짜 조용히 다니는 학생, 학교 조용히 다니는 학생. 도토리 최대 몇 개 뜯겠네. 최대로 뜯겠던 지금 몇 개야? 아 최대 한 민상이가 200개까지 뜯어봤지. 200개. 좀 이따 올레가 제일 심했거든요. 좀 이따 올레가 얘를 제일 많이 괴롭힌 애였는데 지금 다 같이 친구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200개까지 뜯겼을 때. 야 200개면 꽤 많이 뜯긴 거 아니냐? 그치 그때 그 이만하면 큰 돈이지. 그때 엄마 지갑에서 훔치느라고. 그때 BGM이 얼마 안 했어, 그지? BGM이 막 도토리 5개, 막 6개 이러잖아요. 5개. 어, 맞아. BGM 하나가 도토리 5개인데 얘는 200개를 뜯겼다니까. 엄마 지갑에서 훔친 거였어? 와. 학생 때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. 뜯기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. 아니 잠깐만 이거 선동하지 마. 진짜 진짠 줄 아시잖아. 아. 오빠 학교 다닐 때 자기 자랑 나 인정해야 되죠, 그치? 인정하잖아. 아니 사기 먹었다고 해줘. 아니야, 사기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아니, 사기 먹었어. 협박 당했잖아. 솔직히 협박 당했잖아. 아니, 협박. 아니 그래 반협박. 그래 반협박이라 하자. 그런 거 뭔지 알잖아. 막 이런 거 있잖아. 그냥. 진짜 그런 아, 거짓 발언 하지 마. 한 개라도 안 받았어? 한 개도 안 받았지. 야, 난, 야, 한 개도 안 받았지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
그만하네. 그래.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맞아.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 그런 사람 아니었어. 끝까지 컨셉. 그랬어요. 세 명이서. 세 명이서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한 명이 지금 이제 출발했다고. 이게 남자들의 약속입니다, 여러분. 남자들의 약속이 이래요. 하이, 헬로. 하이. 오늘 고기 먹방 라이브 가네요. 아, 먹을 때는 안 할 것 같은데. 오늘 친구들 만나서 둘이 배틀그라운드 하다가 지금 약간 잠깐 그냥 산책하러 나왔어. 영화 봤어, 우리 독점 봤어, 둘 다. 독점 봤어. 기다리면서 머리나 자르고. 아니, 이제 친구 오면 밥 먹으러 갈까? 치킨 못 먹었지. 얘 너무 못해. 얘 진짜 못해. 네 방송이니까 내가 참아줄게. 근데 내가 방금 아까 전에 여포하는 거 봤어, 안 봤어? 못 봤어, 못 봤어. 다섯 명 죽이는 거 봤어, 안 봤어? 아니, 못 봤어. 아니, 그렇게, 그래 말을 하셔, 말을 해도. 일반인, 저도 일반인이지만, 여러분들, 아니야, 여러분. 울지 마, 여러분. 슬픈 일 아니야. 전수행도 있어. 백전하다. 뭐지? 오케이, 알바 잘하고. 근데 배그가 솔직히 좀 어렵긴 해. 다음에 서바이벌 프로그램 또 하면 나가실 생각 있나요? 없습니다. 없습니다. 영준이 생일 얼마 안 남았다. 아직 많이 남았지. 내 생일 많이 남았지. 나 8월 달에. 8월이야. 8월 많이 남았지. 맨날 밖이라 오빠 라이브 무음으로 봄.
뭐로 뭐 물어보면 재미없을 텐데. 나 배구 못해. 나 배구 잘 못해. 오빠 혈액형 뭐예요? 오형. 오형. 명환이 뮤지컬 하면 보러 갈 건가요? 아, 한 번은 가야 되지 않을까? 명환이 하는 건데 그래도 한 번은 가야 되지. 렉슨 군인이잖아. 아, 외출이면 이제 당일치기로. 응. 이제 당일치기로 나오셔갖고 한 대략 10시간 안 되게 놀다가 다시 부대 복귀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. 네. 오빠 한림예고에서 제일 잘생겼었어? 그거 아니었던 것 같아. 그 뭐냐. 금목이가 더 좋은데.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한림예고에서 저희 연예과에 F7이라는 그런 그렇죠. 그 F7에 이제 데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저 있고 그 윤영이 아이콘 윤영이도 F7이었고 아, 내가 나머지 4명이구나. 아닌가? 모르겠다. 한 목이 금목이고. 영준이 한국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죠? 그건 아닙니다. 아, 전혀 아니죠. 근데 진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아니야? 네. 그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, 한림에서는 제일 잘생겼었는데, 대한민국에서는 금목 오빠랑 요즘에 안 들어줘. 금목이가 바빠요. 금목이가 요즘에 그 뭐냐 막 광고도 찍고 막 그러느라 금목이가 탑인가? 아니 금목이는 약간 좀 고등학교 때 말이야. 아니지 금목이는 금목이는 4위 정도랄까? 금목이가 요즘 나보다 훨씬 더 바쁘지. 금목이는 막 광고하느라 바빠. 요즘 탁구 잘 지내는? 탁구 잘 지내. 영준 오빠 인기 많았겠다. 아, 뭐. 진짜 없었네. 솔직히 말해서 없진 않았지. 없었지. 타고 다니는 걸 많이 안 좋아했어요. 버스 타고 다니는 걸 많이 안 좋아했어요. 왜냐면 막 하도 주변에서 막. 네, 그 방송만 아니었으면 나한테 이럴 때 많았어. 이거 허언증 같지? 허언증 같지만 현실이야. 여러분들이 믿기 싫을 수 있어. 인정 안 하실 수 있어. 오빠 아니고 다른 사람 보고 나한테 그랬던 것 같아. 아, 솔직히 말하면 금목이랑 나 둘한테 그랬어. 왜냐면 우리 둘이 맨날 같이 다녀가지고.
왜 울고 싶어? 아, 금목이 잘생겼지. 내 친구 얘도 잘생겼어. 얘 비율 봐. 한번 서봐. 아, 싫어요. 그러지 마세요. 얘 키도 커. 얘 비율 좋아요. 고딩 때 얼굴 미쳤었는데. 맞아요. 그분이 이제 저희 고등학교 때부터 아셨던 그분이에요. 네. 네. 그래가지고 네, 저 고딩 임영준을 아시는 분이죠. 저 천식 욜로. 한번 설명해 주세요. 네? 댓글로 한번 지금 말해 주세요. 제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그랬었는지. 궁금하진 않은데. 아, 이 다른 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. 욜로 언니 말해 주세요. 고등학교 때 제가 얼마나 네? 그래, 트위터에 트위터? 올렸었나? 트위터도 해? 아, 나 트위터 안 하는데? 근데 얘 어딜까? 살아 있을까? 욜로 언니 갑자기 자취를 감추셨네? 오케이. 아, 예전에 하이퍼 계정으로 살아 있어요? 걸? 온다는 친구? 전 단발머리 좋아해요. 단발머리. 단발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. 바뀌었어. 원래 긴 머리 좋아했었는데. 나이가 들수록 그런 거 봐요. 소형 프라자 어딘지 알아?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. 남자들이. 남자들이 원래 어렸을 땐 다 긴 머리 좋아하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들면 단발머리 좋아하더라고. 오빠 나한테 머리 기르라며. 너는 뭐야? 언금. 언금? 언금이 뭐지? 모르겠네. 언금해? 언금? 우연히 내가. 언급금지. 왜 언급금지? 왜 언급하면 안 되는 건가? 방송 끌 거예요. 왜냐면 그 친구는 약간 좀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저급하지? 좀 표현이 되는데요. 제가 좀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기는 제가 좀 아직 좀 그런 말을 조심하는 습관들이 아직 있어요.
알로 방 배수리니 그? 어? 어딘데? 아 그래 우리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. 알겠어. 좀 더 빨리 걸어가. 어? DM으로 보내세요. 네가 그렇게 왜 왜 싫어? 그러게 네가 그런 입장이 아니지 지금. 네가 지금 우리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돈을 200개 갖다 줘도 나 안 받아. 믹스나인에 같이 출연했던 동료들과 아직 연락하고 지내있어요? 몇 명? 몇 명만? 금방 갈게. 연락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. 내가 뭐 어? 근황을 보는 거지. 그러니까 오빠 말 완전 늘었어.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점점 그 습관들이 약간 좀 벗겨지고 있는 것 같아. 방금 우리 부르지 않냐? 아니야. 형 보안하러 그런 것 같은데? 무슨 말인지 알지? 약간 옛날에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진짜 아 이 말 하면 될까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다시 그런 습관들이 좀 벗겨지고 있는 중이야. 그래서 내가 원래 옛날에 그렇지 스포도 하나도 안 들어주고 김민상한테 전화 좀 걸어줘. 어딘데? 다음 스포가 야비였어? 집앞 상가? 집앞 상가? DM 보고 있어요 여러분. 택시 타고 집 간 거 아니지? 여러분 DM 다 보고 있어요. 우리 거기야 그 테마 MT 쪽. 그러니까 6교 전이야? 네 라이브 곧 끊을 거예요. 왜냐면 그 곧 오는 친구가 진짜 무슨 말을 할지 몰라.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. 가고 있어. 그래서 어디 뭐 먹으러 갔던데? 아까 예약 취소했다며. 내가 그 외형만 보여주고 바로 끌게. 진짜... 밥. 우린 술 안 먹어요. 어. 내가 그 친구 외형 보여준 다음에 그 친구의 그 목소리가 들리기 전. 왜냐면 그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. 여기 신호등. 그 아주 그. 이 인스타 라이브가 좀 질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. 약간 미꾸라지 같은 존재랄까? 그치, 물을 더럽히지. 지금 나는 아주 클린한 라이브를 문장 아 제 보인다. 야. 못 보시겠어요. 여러분 못 보시겠어요.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. 가자. 자, 안녕. 빨리 다니라고. 자. 나 인스타 라이브야. 아 이거 좀 손 좀 내리고. 뭐하는 건데? 강수야, 내 친구입니다. 아, 뭐, 또 뭐 하는 거야? 오케이. 여기서 끌게요. 지금 굉장히 안 좋은 행위를 하고 있어서. 지금 길거리에서 흡연을. 아, 있어. 안녕. 여기야? 아, 여기가 사용권이야.